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6 연결 끊기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플립 제품에서 워치와의 연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제조사를 통해 해당 문제가 해결된 후 안전하게 구입하는 것 권장합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6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아직은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플립 3, 4, 5에서 연결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치 새 제품을 구매한 후 연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면 아직은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플립에서 워치와의 연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확인되지 않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워치에서 새 폰에 워치 연결하기를 해도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다. 워치에서 초기화하면 연결이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두번 연결이 끊어졌었고 자고 일어나니 또 끊어져 있었습니다. 워치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워치 구매했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해도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플립 스마트폰에서의 업데이트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웨어러블 앱을 삭제하고 네트워크 초기화하고 와이파이 또는 GPS를 껐다 키는 등을 해보라고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해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매를 했거나 그래도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연결 끊김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워치 장치 연결 시 나오는 보안 코드 체크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취소 누르고 다시 워치 장치를 연결합니다. 보안 코드 나오면 다시 취소 클릭합니다. 다시 워치 장치 연결을 해서 다시 나오는 보안 코드 나오면 이때 확인 버튼 클릭해서 연결 완료하면 연결 끊김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워치 연결을 시도할 때 보안 코드 확인을 2, 3회 취소한 후 확인 클릭해주면 정상 연결이 되고 끊김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치 연결은 블루투스 설정 또는 웨어러블 앱에서 장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워치 6를 플립 스마트폰에 연결을 했는데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도 연결 끊김이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설정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장치를 처음 사용하거나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 분들이라면 자녀에게 해달라고 하거나 구매한 매장에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다. 아니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면 컨설턴트라는 분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요청을 하면 설정, 사용 방법 등잘 알려주니 삼성 서비스 센터 컨설턴트 분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6 연결 끊김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